그림 동화 집박이 부리 왕자. 옛날 어느 나라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어찌나 거만한지 청혼하러 온 사람들을 모두 놀림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임금님은 공주에게 청혼하고 싶은 젊은이들을 모두 궁전으로 초대했습니다. 청혼자들은 신분에 따라 줄지어 섰습니다. 맨 앞줄에는 왕자들이, 그 다음에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훌륭한 집안의 젊은이들이 섰습니다. 공주는 줄지어 선 젊은이들을 빤히 들여다보며 한마디씩 빈정거렸습니다. 뚱뚱한 사람에게는 항아리시군, 또 키가 큰 사람에게는 엿가락처럼 늘어지셨어, 땅딸막한 사람에게는 한숨을 쉬며 땅딸부님은 굶주겠는걸, 헬쑥한 사람에게는 오들오들 떠는 신용을 하며 저순사자님 절 잡으러 오셨나요? 하고 한 가지씩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맨 앞줄에 있던 왕자가 가장 심한 놀림을 받았습니다. 턱이 조금 휘어져 있었거든요. 어머머! 공주는 배를 잡고 깔깔깔 웃었습니다. 꼭 집박이부리 같군요. 그 뒤로 그 왕자는 집박이부리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공주의 행동을 지켜본 임금님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가 많은데 내 신랑감을 고를 수 없단 말이지. 그렇다면 내가 직접 골라주는 수밖에 없겠구나. 내일 아침 맨 먼저 구걸하러 오는 거지에게 널 시집 보내야겠다. 임금님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거만한 공주는 코웃음을 쳤을 뿐입니다. 다음날 한 떠돌이 악사가 창 밑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임금님은 악사를 불러들여 노래를 시켰습니다. 노래를 마친 악사가 말했습니다. 임금님, 온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임금님은 흔쾌하게 말했습니다. 노래가 썩 마음에 드는구나. 노래를 들은 대가로 내 딸을 내 아내로 주마. 공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바마마, 무슨 말씀이옵니까? 무얼 그리 놀라느냐? 맨 먼저 찾아오는 거지에게 너를 시집 보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공주가 무슨 말을 해도 임금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목사가 불려왔습니다. 공주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자리에서 떠돌이 악사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넌 거지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니 내 성에서 살 수 없다. 남편과 함께 떠나도록 해라. 떠돌이 악사는 공주를 데리고 성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무턱대고 걸었습니다. 말도 마차도 없었으니까요. 얼마쯤 가자 큰 숲이 나왔습니다. 공주가 물었습니다. 아, 이 아름다운 숲은 누구 거죠? 집박이부리 왕자의 것이라오. 왕자를 택했더라면 이 숲도 당신 것이 되었을 텐데. 난 너무 불행해. 얌전하게 집박이부리 왕자를 택할걸. 숲을 지나자 널따란 초원이 펼쳐졌습니다. 공주가 물었습니다. 아, 이 아름다운 초원은 누구 거죠? 집박이부리 왕자의 것이라오. 왕자를 택했더라면 이 초원도 당신 것이 되었을 텐데. 난 너무 불행해. 얌전하게 집박이부리 왕자를 택할걸. 초원을 지나자 커다란 도시가 나왔습니다. 다시 공주가 물었습니다. 아, 이 아름다운 도시는 누구 거죠? 집박이부리 왕자의 것이라오. 왕자를 택했더라면 이 도시도 당신 것이 되었을 텐데.
난 너무 불행해. 얌전하게 짓바퀴부리 왕자를 택할걸. 떠돌이 학사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에잇! 더는 못 참겠군. 왜 자꾸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는 거요? 당신은 내 마누라란 말이요. 마침내 떠돌이 학사와 공주는 낡아서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다다랐습니다. 공주가 말했습니다. 이 낡고 초라한 오두막은 누구 거죠? 나와 당신의 보금자리라오.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 집이지. 아, 그런데 하인들은 어디 있죠? 하인이 어디 있겠소? 떠돌이 학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일을 해야 하오. 당장 저녁 식사를 준비하도록 해요. 난 아주 배가 고파요. 공주는 불을 지필 줄도 음식을 만들 줄도 몰랐습니다. 떠돌이 학사가 도와주어 겨우 저녁 식사를 준비할 수 있었지요. 며칠 뒤 떠돌이 학사가 버드나무 가지를 갖다 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무 일도 안 했더니 양식이 다 떨어졌구려. 당신이 바구니라도 짜서 내다 팔아 양식을 마련해요. 공주는 울상이 된 채 바구니를 짰습니다. 하지만 나뭇가지가 고운 손을 찔러 상처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안 되겠군. 차라리 실을 잡는 게 낫겠어. 공주는 실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거친 실오리에 고운 손가락을 베어 피가 흘렀습니다. 떠돌이 학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런 것도 못하면 도대체 무얼 하나? 그럼 항아리 장사라도 해봐요. 공주는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나를 본다면 얼마나 고소해할까? 하지만 공주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요. 공주는 시장에 나가 항아리를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항아리를 팔아 그럭저럭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가 장에서 항아리를 파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쌓아놓은 항아리를 와장창 끼어부수고 사라졌습니다. 공주는 겁에 질려 눈물을 훌쩍였습니다. 아, 이를 어찌, 남편이 알면 화를 낼 텐데. 공주는 집으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딴데 정신을 팔고 있으니까 그렇지. 떠돌이 학사는 공주를 나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주를 달랬습니다. 그만 울어요. 마침 궁전에서 하녀가 한 명 필요하대요. 거기 가면 부엌일을 시켜줄 거예요. 공주는 부엌대기가 되어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음식이 남으면 공주는 주머니 속 단지에 넣어 가지고 와서 떠돌이 악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의 큰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공주도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 결혼식을 구경했습니다. 모든 것이 호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초대된 사람들의 옷차림도 더할 나위 없이 근사했습니다. 이렇게 초라해진 건 다 내 잘못이야. 그렇게 남을 깔보지 않았더라면. 공주는 마음속 깊이 뉘우쳤습니다. 잔치상에는 맛있는 요리들이 잔뜩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종들이 음식을 나르며 공주에게 몇 조각 집어주었습니다. 공주는 그걸 주머니 속에 단지에 잘 넣었습니다. 그때 왕자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요. 황금 목걸이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왕자는 공주를 보고 뚜벅뚜벅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와 춤을 추시겠습니까? 어머, 왜 이러세요? 공주는 문 밖으로 뛰어나가려다 왕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자기에게 청혼했던 짓바퀴부리 왕자였거든요. 짓바퀴부리 왕자는 공주를 끌고 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 단지가 떨어지며 음식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어머머, 저 꼴이 뭐람? 왕자님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사람들은 깔깔깔 웃으며 놀렸습니다.
공주는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를 힘껏 밀치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짓바퀴부리 왕자는 끝까지 뒤쫓아와서 말했습니다. 나를 잘 봐요. 당신과 초라한 오두막에서 살던 떠돌이 악사예요. 당신을 위해 내가 모든 일을 꾸몄어요. 항아리를 깨뜨린 것도 바로 나예요. 오만한 당신의 심보를 고쳐주려고 그랬어요.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전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당신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어요. 다 지난 일이요. 얼른 들어가서 우리의 결혼을 축복받읍시다. 공주는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공주의 아버지인 임금님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공주의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사랑하는 공주야, 결혼을 축하한다. 참된 행복은 지금부터 시작이란다. 공주는 환한 얼굴로 짓바퀴부리 왕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